빈집 보러 왔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삼척에 왔습니다. 예, 여기 삼척 지금 산꼭대기 올라가는데요. 아, 여기도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여기 지금 빈집 앞에 왔는데요. 예, 여기 숲속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 집은 어디가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겠습니다. 야,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집 앞에 경치가 이렇습니다. 야, 진짜 조용합니다, 여기는. 이게 붓꽃인가요? 꽃이 참 예쁘네, 그죠? 야, 이 집이 좋다, 그죠? 야, 여기도 뭐 꽃이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마당에. 야, 집이 좋네요. 집은 이게 시골집 같은데, 예, 수리가 싹 됐는데 사람들은 떠났는가 봐요. 사람들은 오래전에 떠난 것 같아요. 아따. 주인은 없어도 꽃은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아, 얘들 진짜 이쁘네, 그죠? 여기 지금 이 집 한 채만 있습니다, 지금. 예, 주변으로 보면은 그냥 다 산입니다, 산. 예, 거의 산 속에 이 집 한 채만 있거든요, 지금. 아, 여기 전기 다 들어오고. 옆에는 저기 밭이 있는데, 예, 다 저기 묵었어요. 여기는 창고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건 창고 같은 것도 잘 지어놨는데, 창고도 잘 지어놓고 했는데,
주인님은 안 계십니다. 여기 와 살면 완전 진짜 자연인 되겠는데요? 여기 산에 완전히 혼자서 사니까. 아, 진짜. 아, 여기도 이 작약꽃이 피었네. 아, 이쁘죠, 그죠? 작약꽃. 아, 너무 이쁘다. 귀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옛날 집을 갔다가 리모델링 한 건 맞아요. 이거 보니까네. 리모델링을 잘 해 놓으셨는데, 아, 뒤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여기도 뭐, 예, 이쁜 꽃들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작약 있네. 여기도 작약꽃이 있어요. 아, 이쁘다, 그죠? 작약꽃 핀 빈집이네요, 그죠? 일로 나가보자, 또 일로 나가면. 한 바퀴 돌아야지. 예, 집 마당으로는 이렇게 야생화들이 지금, 예, 아주 그냥 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야생화들이. 아, 예. 여기 다 야생화네요, 그죠? 아, 아까 오늘도 멋진 집 하나 보고 갑니다.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